오늘 제가 소개할 제품은 사건을의 구독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이름, 다 알 수 있는 이름이죠. 바로 정록원입니다. 사건을의 채널을 통해서 아마 꾸준히 이렇게 사랑받아 온 제품도 없을 겁니다. 정록원, 그 다음에 천비고. 정록원이라는 이름은요, 정직한 녹용의 원칙, 이름 그대로 55년 동안 오직 녹용 외길만을 2대째 이어오신 녹용 전문가의 노하우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대한민국 소비자협회가 선정한 명품 명가 대상 2년 연속 그 수상을 하게 됐고요. 뭐 품질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검증됐다고 봐야 되겠죠. 천비고 제가 꾸준히 먹고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걸리는 감기 분명히 효과 봤다고 말씀드렸고요. 목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구매 방법은요, 댓글 상단 한번 참고하시고요. 회원 가입한 다음에 전화 혹은 카카오톡으로 사건을의 시청자라고 이렇게 인증받으시면 할인 혜택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의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제품인 만치 여러분들이 정록원 천비고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254회가 되겠네요. 아, 5년 됐네요, 교수님. 우리 프로가 됐네 진짜. 52회당 한 1년이니까. 예. 오늘 사건은 이기영 연쇄 살인 사건이에요. 이기영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이기영이 여러 명이죠. 얼마 전 불과 얼마 전에 택시 기사분 자기 집으로 음주운전에 사고 내놓고 유인해가지고 살해하고 그 전에 그 집주인 여성 살해했던 이기영이 있었잖아요. 장롱이는 그 이기영이가 아니에요 이거. 다른 이기영이. 이거는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기영이가 어떻게 보면 더 센 이기영입니다. 아, 난이도가 높구나. 한번 들어볼게요 교수님. 언제 일어난 거예요? 이게 2007년도입니다. 아, 2007년. 됐네요, 2007년 7월 24일 날이 화요일이에요. 네. 이제 좀 처음부터 가볼게요. 네. 2007년 7월 24일 화요일 날 02시 40분경이에요. 새벽. 새벽 여름에. 네. 충북 진천군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지금 예, 부산 예, 내려가는 예. 쪽으로 예. 차를 이제 20대 청년이 카렌스를 타고. 카렌스에 20대 청년 두 명이 차를 타고 이제 그 일을 보러 가는 거야. 아~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청년 뒤에 그 청년 뒤에 차 뒤에 어떤 차가 바짝 붙어갖고 네. 전조등을 깜빡깜빡 계속하면서 크락션을 빵빵빵빵 울리면서 뒤쫓아와. 빗기라는 거 아니야? 빗기라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옆 차선으로 이 청년들이 쓱 빗겨줬어요. 예. 그러면 가면 되잖아. 예. 근데 이놈이 비껴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 그 저 다른 차로로 안 빠지고 여전히 그냥 그 카렌스 뒤를 계속 쫓아와. 그 비끼라는 것도 아니네. 그리고 그러니까 비끼라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계속 따라 붙은 거야. 결국은 그 차가 뒤에서 들이받아버려서 꽝 가고 카렌스를. 그러니까 차가 이제 쓸 수밖에 없지. 네, 청년들이 화딱지가 났어. 예, 예. 뭐야 이 사람. 부딪혀가지고 그 내렸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묘하더라고. 차에서 내리면 꼭 자기 차 어디 부서진 것부터 먼저 봐. 그렇죠. 어디 부서졌나. 예예. 뒤에 내려져갖고 부딪힌 부분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고 한 사람은 이제 보험사에다 연락을 해. 네네네. 뭐 어차피 이제 뭐 처리해야 되니까. 네. 그랬는데 그 뒷차에서 저 때려 받은 놈 있잖아. 네. 그 받은 운전자가 내리더니 갑자기 뭘 들고 내리는데 보니까 알루미늄 야구 배트예요. 그걸 들고 내려 또. 그 배트를 들고 내리자마자 그냥 마구 때리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 사람을. 네. 한 명 전화. 그래서 한 사람이 막다가 오른발이 부러져 버렸어 이게. 큰일 날 뻔했네. 머리 맞았어. 야구 배트 그 때리니까. 이게 부러질 정도로. 그 이제 진모 씨인데 그 사람.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막 이거 뭐 계급품 물고 막 마구 휘두르니까 두 예. 청년이 야 이러다가 잔다면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야밤에. 예, 예, 밤에. 이 공포심을 느껴 갖고 그 고속도로 그 가드레일 있잖아요. 네, 예, 그걸 넘어서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요. 잘했네. 그러니까 이놈이 막 쫓아오다가 이제 너무 도망을 가니까 거기서 포기를 딱 하더니 네. 거기서 이 새끼가 지가 때려 받은 차는 놔두고 예. 이 청년들 카렌스 승용차를 끌고 사라져 버린 거야. 들이 받아 놓고서는. 네. 야, 이거 뭐야. 결국은
이 청년은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저 차 사고 나고 뚱뚱게 맞아서 부러지고 병원을 옮겼어요. 네. 그 근처 진천에 있는 성모병원에 실려가고 네. 수술까지 받습니다. 마구잡이 공격당해가지고.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겠네요. 네. 그때 이제 이 했죠. 이 청년들의 생각은 조폭을 만난 걸로 알았대요. 아, 조폭한테 걸려가고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했구나. 아, 조직폭력배를 만난 거라고 생각하고 네. 조직폭력배 새끼들이 우리 내 차를 우리 차를 훔쳐가려고 뺏어가려고 저지랄 했나 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피해자들은. 네. 네. 자, 경찰은 어이가 없었지. 신고받고. 그렇죠. 어떻게 차를 훔쳐도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뺏어가. 그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죠. 이거 세상 뭐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지. 예, 예.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어.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새끼 잡으려면 그 새끼가 때려 받은 차가 소나타예요. 아, 그 놓고 거기 서 있잖아요. 예, 예. 갓길에다 버려두고 예. 그, 예, 이 청년들 가려서 끌고 갔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소나타를 이제 가서 차 남발을 줘야 하는 거지. 네. 그랬더니 32살 먹은 그 남성 정 씨로 나와요. 회사원. 정 씨로. 예. 정모 씨로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차주니까 연락을 했겠지 경찰이. 네. 근데 연락이 안 돼. 그 정 씨가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요 정 씨가 범인이지. 그렇게 봤겠죠. 아이 새끼 일부러 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경찰이 네. 이 정 씨의 휴대폰을 이제 위추적을 실시해. 아, 위추적이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경찰이. 네, 네, 네. 일단 정 씨가 범인으로 보이니까. 네, 네. 그런데 위치추적을 실시했더니 이 사람이 이동은 전혀 안 하고 한 군데만 딱 있어. 어디요? 사람은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 응. 이게 이때 경찰이 쎄했다 그래요. 아, 느낌이 육감이 왔구나. 뭔 일이 있다 그러고. 자, 그러면 그 차가 멈춰진 위치. 응. 휴대폰이 멈춰진 위치. 응. 그럼 이제 거기 찾아가는 게 경찰이. 어디, 정시 찾으러. 어디 거기가 어디냐면 예. 안성휴게소 주차장 인근에서 떠고 그 위치가 계속. 그리고 거기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그 주변을 수색을 하죠. 예, 예. 정씨를 잡으려고. 예, 예. 그 수색을 실시했어요. 예. 봤더니 휴게소 뒤편 공터가 이렇게 있는데 네. 거기에 보니까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거기에 또 다른 차가 또 있어요. 뉴소나타가 뉴소나타. 그 주차돼 있어요. 근데 예. 정씨 찾느라고 거기 뒤지다 보니까 그 뒤편에 공터에 뉴소나타라는 차가 한 대 서 있고 예. 그 주변을 뒤지다 보니까 차 유리가 와장창 깨져 있네. 다 깨져 있고. 이건 또 뭐야. 차 안을 들여다봤어. 네. 차 안에 사람도 없어. 근데 네. 키는 꽂혀 있어. 아, 뭐야. 와장창 깨졌는데. 그래서 차를 이제 자세히 살펴봤더니 네. 이 차 난바판하고 트렁크 주변에 네. 핏자국이 잔뜩 묻어 있어. 아이고. 그 뉴소나타가. 그리고 그 이제 밑에까지 바닥을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 밑에 네. 그 뉴소나타 차 밑에 머리에서 피를 잔뜩 흘린 정 씨가 거기 죽어 있어. 아, 거기도 돌아가셨고 핸드폰이 거기로 고정돼 있었구나. 죽어 있었어. 그러니까 거기서 휴대폰이 고정돼. 핸드폰이 거. 켜져 있는. 그러면 거. 정 씨가 카렌스 받고 훔쳐가 카렌스 탈취해 간 사람은 아닌 거야 또. 예, 네, 그러네. 그럼 이제 정 씨 몸을 살폈더니 정 씨 지갑이 없어졌어. 아, 아 그러면 이건 강도일 가능성. 강도인가? 네. 그럼 강도가 이제 죽이고 이 사람 차를 정시 차를 갖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예, 예. 가렌스를 일부러 사고 나서 예. 또 가렌스 빼서 갖고 내뛴 걸로 보여지는 거야. 야, 그래서 이제 이 정시 사망한 정시 어머니한테 연락을 취하죠. 이제 가족한테 연락을 취했어요. 예, 취했더니 예. 어머니는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냐? 그 휴게소에서 일하는 분이야. 아,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그 휴게소에서 일을 하니까 밤에 늦은 시간에는 아들이 자신을 태우러 온다는 거야. 소나타. 그렇죠. 누가 태우러 가야죠. 휴게소니까. 태우러 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 그날도 태우러 와가지고 그 휴게소 뒤편에서 대기를 하다가 예. 누군가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죽어가지고 그 뉴 소나타 밑에 죽어서 발견이 된 걸로 보여져. 그때 어머니 태우러 온 시간이 밤 10시경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조만간 나갔는데 자기 일 끝나고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애가 안 오지. 도착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못 찾아서 들어갔었다는 거야. 근데 죽어서 발견된 거야. 아이고 어떡해. 그러면 이 범인은 밤 10시경에 정 씨를 살해하고 네. 지갑을 강취하고 네. 정 씨의 차 소나타를 뺏어서 네. 그걸 끌고 고속도로를 달린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고의로 카렌스 차량을 때려박고 두 네. 청년을 공격하고 네. 그 차 뺏어갖고 달아난 거예요. 그러네요. 즉 그렇죠. 그림이. 네. 그러면 이거는 강도 사건에서 살인 사건으로
전환이 되는 순간. 그렇죠. 사람 죽었으니까요. 진천서 입장에서는 이제 벼락 맞은 거야. 야, 큰 사건이네. 그 두 청년이 두들겨 맞고 차 뺏겼으면 강도 사건이잖아. 네, 일단 강도죠. 강도 사건으로 수사를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 씨가 죽은 게 발견이 됐으니까 살인 사건이 돼버린 거죠. 그러네. 이제 졸지에 살인 사건이 됐고, 예. 그 다음 날 아침에 뉴스 속보로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럴만하네요.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예. 예. 그러면 또 정 씨가 깔려 있던 그 뉴스 오나타는 누구 차냐 또. 예. 이제 그걸 또 따져봐야 돼요. 그래, 주인이 또 줄이잖아. 예, 귀도 꽂혀 있으니까. 예. 그건 또 김 씨야.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예, 39살 먹은 김 씨예요. 아, 예. 그런데 그 김 씨, 이 김 씨인데 이 김 씨한테 알아봤더니 자기 아내가 타고 나갔대. 부인이? 예, 아내가 예. 이 씨예요. 아내가 전날 헬스장 간다고 그러면서 차 끌고 나가서 내 차를 끌고 나가서 그렇지 않아도 현재까지 내 마누라가 행방이 묘연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골때리죠.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이 여성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 이제 뭐 위치 추적했겠죠. 네. 그 전날 밤 8시 40분경에 경기도 평택 서정동 소재 네. 송탄 여성회관에 간 적이 있어요. 아, 거기 뭐 운동하러 가셨구나. 네, 그러니까 남편 소나타 차를 타고 여성회관에 가서 주차장에 차를 대다가 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차는, 차는 일로 와 있고. 그 차는 지금 여기 정시 깔고 있고. 아, 이씨.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가 뻥 터지니까 이거는 진천서만 사건이 아니죠. 아, 이거 안 되네요. 이제 당연히 경기 경찰 정도 평택이잖아. 광수대까지 와야 돼. 광수대 붙은 거예요. 아. 그래서 뉴스가 나오자마자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 네. 평택경찰서도 당연히 붙죠. 예. 그다음에 진천서 이 세 군데가 수사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여자분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 씨도 찾아야지. 뭐야 이거. 그 여성분도 찾아야지. 예. 그 여성분 차는 지금 엉뚱한 데 어디 가 있네 지금. 진천 휴게소에 와가지고 사람 깔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안동에 가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 여성도 찾아야 돼. 그래서 휴대폰 위치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CCTV 동선 파악도 하죠, 그 여성의. 예, 예. 예, 봤더니 또 목격자를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더니 이 7월 25일 날 네. 경기도 평택 장안동 소재 농수로에서 이 씨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아유, 또 돌아가셨네. 동선 파악 이렇게 에이. 하다가 결국은 이 여성도 죽어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두 분이나 돌아가신 거예요. 평택에 지금. 있는 농수로에서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봤더니 이 시신도 야구 배트로 머리를 심하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고. 치마가 위로 날려서 올라가 있고 허리가 네. 완전히 꺾인 채 집어던진 겁니다. 집어던졌네. 유기돼 있는 거예요. 네. 농수로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아... 그러면 범인이 이 범인 새끼가 네. 이 여성을 공격해서 죽인 다음에 이 여성의 뉴 소나타를 탈취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 탈취하고 휴게소에 가서 엄마 태워줄래는 그 정 씨 있잖아. 네. 그 사람을 죽이고 또 소나타 타갖고 그 정 씨 차 소나타 끌고 가면서 뉴 소나타는 거기다 놔두고 간 네, 거고. 예. 그 다음에 소나타를 끌고 가다가 카렌스들이 받고 카렌스도 빼서 카렌스 끌고 도망간 네. 거. 이게 완전 연쇄적인 범죄죠. 이거 램페이지네. 이 살해 시간을 이제 이 씨 같은 경우는 살해 시간을 추정해 보니까 네. 이 씨의 이제 동선을 쭉 추정해 보니까. 네. 밤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 목격자도 또 있었어요. 네네. 이 씨 차 그 앞을 가로막는 그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이 씨하고 한참 다퉜다. 아. 그것까지는 본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봤구나. 그러니까 그때 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씨를 죽이고 난 다음에 1시간 뒤에 정 씨 죽이고 4시간 뒤에 20대 청년 공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하면 6시간 동안에 4명을 공격한 겁니다. 아, 교수님 그럼 만약에 마지막 공격 그 진천 그 고속도로에서 2명 마주 죽였으면 혼자 타고 있었으면 죽었겠네요. 죽었어. 둘이니까 도망갔지. 둘이니까 도망간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6시간 동안 4명을 공격해가지고 2명을 살해하고 2명은 중상인 거예요. 이건 뭐 무섭다, 난리 난 거지 난리.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검거 작전 들어간 거예요. 예, 동선 예. 추적해서 빨리 잡아야지. 얘 빨리 안 잡으면 또 죽어. 뭐 계속 돌아다니면 사람들일 거 아니야. 예, 예. 죽이고 차 뺏고 예, 이런 거란 말이지.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카렌스를 추적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 새끼가 카렌스 타고 도망갔으니까. 네. 고속도로는 CCTV가 다 있잖아. 네. 고속도로 CCTV를 확인했더니 이 카렌스가 증평 톨게이트를 지나가요. 팔 앞에 나갔네. 예, 증평. 예.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인적사항 파악하는 거 딱 좋아. 톨게이트를 나갔으면 우리가 늘 하는 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숨길 수 있는 수법 지났어. 뭐 진지하게 다 했기 때문에
돌게이트 표 있잖아. 네. 그거 만지면 지문 나오잖아. 네. 이제는 뭐 다 아니까 네. 거기 송행권을 확보해요. 경찰이. 증병 돌게이트로 나갔으니까 네, 네. 당연히 이제 거기서 지문 찾으려고. 네. 그래서 송행권을 확보를 이제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대 청년 두들겨 맞았어도 얼굴은 봤잖아. 그 그렇지 두 명이 봤으니까. 그 네. 새끼 그 얼굴이 어떻게 되고 인상착의 물어보니까 30대 후반에 얼굴이 갸름하다. 후반. 이제 이렇게 얘기까지 들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진짜 어렵게 그 수많은 통행권. 그러니까. 그 통행권을 뒤져가지고 지문을 네. 제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인적사항이 딱 나온 게 이기영이. 그 정확하게 맞네요. 네. 37세. 네. 178cm에 75kg. 오, 크네. 건장한 체격. 네. 상의는 흰색 남방 또는 반팔 티. 흰색. 하의는 검정색 추리닝 바지. 네. 또 검정색 가방을 메고 다닌다. 이렇게 인적사항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수배전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평택 안성경찰서에서 만들어요. 수배전단을. 예, 예. 그래서 현상금을 500 걸어갖고 쫙 날립니다. 왜? 이게 급하게 한 이유가 있지. 왜 그렇죠? 계속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니까. 급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상 수배를 500 걸고 합니다. 그럼 진천, 평택, 안성경찰서에다가 광수대까지 다 붙어보냈네 지금. 그렇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기영이는 어떤 놈일까? 어떤 놈이에요? 전과 조회를 했더니 네. 절도하고 절도는 대체로 빈집털이 빈집털. 아 빈집털이. 근데 빈집털이라는 놈들 사람 안 죽여요. 근데 참 희한하긴 해요. 근데 얘가 마약 전과가 7범이에요.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빈집털이의 마약 사범인 거예요. 그럼 마약 전과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잡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잡범, 잡탱인데 이 잡탱이가 살인까지 한다. 에.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약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약에 쩔어서 환각 상태에서 그렇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예, 예. 그러면 이거 심각한 거 이거.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예, 예. 지금 몇 명 죽였어 벌써.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추적을 막 연락에 이제 추적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 수법을 좀 착안을 해야 돼. 뭘까요? 얘를 좀 얘 수법은 뭐예요? 공격한 다음에 그 사람 차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해서 그 사람 차를 뺏어갖고 예, 예. 그 차를 끌고 도망가는 패턴이잖아. 네. 요거를 참작을 해야 돼요. 예. 아, 요 새끼가 그랬다면 최초의 그저 여성회관 같은 여성 이씨 있잖아. 이 여성 이씨를 공격할 때도 이 새끼가 지 차를 타고 왔을 수 있다. 아, 그러네. 뭔가 타고 왔으니까. 지 차를 버리고 이씨의 그 뉴소나타를 뺏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예. 패턴을 보니까. 예. 그래서 불이 나게 그걸로 갑니다. 송탄 여성회관 근처로 갑니다. 주차장으로. 예. 주차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경희의 차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갔더니 그 이경희는 카이런 타고 댕기거든요. 아, SUV, 예. 네, 카이런이 예. 거기 딱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유서가 두 장이 발견돼요. 뭐 유서가 들어가 있죠. 이때 더 놀란 거예요. 더 놀란 거. 예. 야. 더 놀래버린 거예요. 이 새끼 왜요? 이제 죽겠다고만 먹고 지금 저 죽음의 향, 저 광란을 버리고 댕기잖아. 야, 이거 아니, 큰일 난 거야. 근데 그 유서 내용 봤더니 네. 아들아 며느리야 세상 사는 게 참 힘들다.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러면 이거 뭐야? 죽겠다는 얘기잖아. 죽겠다는 얘기잖아. 네, 그럼 네. 근데 죽겠다고 그 카이론에 차 세우는 놈 새끼가 남의 차 탈취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지금 돌아다니는 거잖아. 그럼 이왕 지가 죽으려고 맘먹은 놈이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면 이건 몇 명을 죽일지도 몰라요. 답도 이거. 답도 없는 거잖아. 이거. 그냥 유서 보고 더 놀랬다는 거야. 진짜. 야,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진짜 비단 결례.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아들아 며느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 알아봤나 봐 경찰이. 네. 그때 아들이 겨우 19살이야. 네. 근데 며느리는 17살이야. 아이고. 그런데 두 살짜리 손주가 있어. 이 어린 새끼들이 진짜 이거 뭐 할아버지가 돼 있네.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19살 그 아들은 또 무슨 죄를 져가고 수감 중이에요. 17살짜리 그 며느리하고 두 살짜리 손주하고 사는 거요. 그나마 그 밥이네. 지 마누라하고 넷이 사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유서를 써놨어. 얘는 이 정도면 움직이는 살인무기거든. 그럼 교수님 이거 경기도 사이즈로 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이거. 빨리 건거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전국에 공기 수배해야 돼요. 전국에다가. 그래서 이거 대대적으로 방송합니다. 이거 못 봤어요? 봤어요. 기억나. 봤죠 이거. 예. 이거 방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방송. 예, 이거 기억나요. 방송에서 엄청 나왔어요. 예. 전국에 공기 수배해서 대대적으로 방송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대대적으로 공개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런 유의 범인이 일부러 고의사고 일으키고 내리면 야구방망이를 아, 예. 공격하고 이렇게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조심하라는 예, 예. 그런 신고하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놈 있으면 신고하라는 거죠. 예, 예. 경찰의 수사가 계속 이제 지속되죠. 예. 당연히 이기영이 집 근처에 잠복 근무 들어가고 이기영이 동선 파악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겠죠. 네,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이거 안 잡혀. 점점 꼬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거 미칠 지경이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예, 예, 예. 그러던 중인데 7월 27일 11시경이에요. 아.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 추적하는 날. 네. 요날 이기영의 아내가 경찰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아내가? 예. 아. 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는 이기영의 아내는 몰라요. 형사들 잠복하는 거. 네. 다만 이기영의 아내는 경찰로 신고했을 뿐인데 그 신고 받으면 바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근처에 뭐. 있으니까 네. 이경이가 터벅터벅 집으로 겨들어오는 거예요. 아마 마누라한테 미리 나 집에 간다고 얘기하고 이제 터벅터벅 겨들어와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들어가는 거 못 잡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많이 혼났어요. 실제로 들어가가지고 안방에서 이제 잡게 되는데 네. 그때 들어가는 놈 왜 못 잡았냐고 해가지고 또 형사들도 꽤 곤욕 받았죠. 그럴 만하네. 왜 그럼 들어가서 또 해코지 할 수도 있으니까 예. 가족한테. 예, 검거 딱 하니까 나 스스로 자수하려고 온 거요. 이제 그때서 그 얘기예요. 그 정도로 봐야겠죠. 저항 자체를 예. 안 하더라고요. 집에 갔으면 그 길로 바로 경찰이 이제 마약 검사했는데 음성 나왔고. 음성 나왔고. 자 이제 이경이 조사 들어가요. 예. 그 3일 만에 스스로 겨들어와서 경찰이 잡은 게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이거 부인이 잡아줬네. 처가 부인이 잡은 거고 어떻게 보면 이 새끼가 스스로 겨들어와서 잡은 거지. 자수성 검거네요. 예, 네, 그런 네.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이거 뭐 수사 잘했다고 얘기를 하기가 좀 네, 어렵습니다. 자수성 검거네. 자 시간대별로 이게 범행을 좀 볼게요. 네, 조사하면서. 네, 네, 네. 요 이씨 있잖아 이씨 네, 그 네. 여성. 네. 이분은 송탄 여성회관 주차장에서 이제 그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한 거예요 이게 네. 이 새끼하고. 네. 이 새끼는 카이런 타고 왔고. 네. 그게 7월 23일 날 20시 40분경이에요. 네. 거기서 그 이 알루미늄 배트로 때려서 죽인 거예요. 네. 그 여성을 죽인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정안동 농수로에다가 네. 이제 시신을 유기한 거고. 유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 뺏어가 그 차 끌고. 네. 그게 뉴 소나타죠. 예. 그거 끌고 이제 그 가다가 7월 23일 날 21시 50분이니까 뭐 1시간 남짓 조금 넘었어요. 네, 네.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뒤쪽에서 네. 엄마 기다리는 네. 그 정 씨를 만난 거예요. 32살 먹은 정 씨. 네. 그래가지고 그 입구를 엄마 기다리라고 막고 있으니까 지가 진입을 하는데 못 한다 이거지. 빵빵빵 계속 눌러서 그래 비껴줬대. 네. 비껴줬는데도 계속 시비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네. 아유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32살 먹었으니까 비껴줬으면 됐지 왜 그러냐고 나오니까 그냥 야구방망이 때려 죽인 거야. 못된 놈이다.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그 저 이 씨 뉴 소나타 뺏은 거 밑에다가 예, 시신 유기하고 정 씨가 갖고 있던 소나타를 끌고 간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끌고 가다가 7월 24일 날 02시 40분경에 진천군 그 중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앞서가던 가렌스 승용차 예. 고의로 추돌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차 세우니까 두 명 둔기로 때려갖고 중상 입히고 예. 가렌스 탈취하고 도주한 거고 이게 얘 이 이 이기영의 그 범행 그 경로예요 경로. 교수님이 아까 역순을 추정하신 거 딱 맞아. 그렇게 딱 맞는 거예요. 예. 그 이제 경찰이 근데 근데 또 뭐예요? 근데 이렇게 세 건은 이제 명확하잖아요. 예예. 예. 그런데 경찰이 다른 건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건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 건도 얘가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진술을 듣고 난 이후에 예. 딱 끝난 다음에 아주 경찰이 무겁게 하나 또 질문을 톡 던집니다. 뭐예요? 교수님? 이때부터는 경찰이 제법 잘했어요. 야, 그 여대생 양 씨는 왜 죽였어? 양 씨 또 뭐야?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이기영, 너희 새끼야 그 여대생 양 씨는 왜 죽였어? 이게 여대생 양 씨 사건이 뭐냐면 예. 요거 아까 7월 24일이었죠. 23일이요. 예. 7월 16일이니까 얼마 안 돼요. 일주일 전이에요. 7월 16일 날 진천에서 예. 진천에 있는 한 단독 주택에서 네. 22살 먹은 여대생이 야구 방망이에 맞아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고. 야구 배트에 맞아서. 야구 배트에. 그때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저항은 있었어. 어. 혼자 여대생이 집에 있다가 예. 침입한 놈에 의해서 예. 야구방망이로 맞아갖고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사망한 게 있어. 그러면 여기서 딱 야구방망이 나오잖아. 예. 야구방망이 뭐 아무나 안 쓰지. 야구방망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 경찰은 지금 앞서 전부 야구방망이로 사람 죽였잖아. 이건 24일이고 16일이니까 요거 한 7, 8일 전에 여대생 야구방망이로 때려 죽인 사건하고 더더군다나 이 새끼 전과가 빈집털이잖아. 절동추. 그 빈집 들어갔던 거 아니야. 그랬다가 여대생 마주친 거 아니야. 빈집털이 전과에 야구방망이를 착안을 해가지고 긴가민가 했지만 그렇게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아 진짜 더 강력증이 가지고 있는 사건 그대로 걸린 거네. 네, 그 세 건은 이미 이제 끝났잖아. 예, 예.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여대생 양식권도 요 새끼 수법 같은 거 봐서 예예예 예, 예, 예. 이거 같은 거야. 그래서 예. 딱 조사 끝나자마자 무겁게 그 딱 물어본 거야. 너 그 말고 막 또 자 좋아 오케이 이제 다 끝났지. 오케이, 여대생 양식은 왜 죽였어 이 새끼야. 딱 이거 물어본 거예요. 급소를 찔렀네. 급소를 팍 찔렀어. 물론 경찰이 그때 그 여대생 손톱 밑에서 저항하면서 생겼던 DNA 예. 요거를 채취해가지고 DNA를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 DNA 까고 있는 중이었었어. 아, 예. 그 즈음에 이 새끼가 걸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DNA 증거는 갖고는 있겠지. 네, 네. 이제 그래서 네. 연결을 시킨 거지 이게 네. 이기영이 같아서 예. 이 질문을 딱 받자마자 이기영이가 깜짝 놀란 거야 이렇게. 그렇지. 앞에 거는 제가 진술을 다 해서 이제 자백한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대생 왜 죽였어 이 새끼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지도 모르게 얼떨결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돼버려. 끝났네 뭐. 게임 끝난 거잖아. 바로 인정했습니다. 대단하다. 바로 인정했습니다. 네. 어? 어 그리고 이제 DNA 채취도 동의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일치해버렸고요. 그리고 경찰이 네. 여대생이 죽었을 때 여대생 집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CCTV 분석을 다 했지 않겠어요? 네, 네. 했더니 카이론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었어. 처음 봤네. 카이론이 왔다 갔다 한 건 있었는데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이기영이 카이론이 드러나니까 아 그때 CCTV에 카이론이 그 여대생 범행 현장 부근에 있었던 게 카이론이 그때 이 새끼가 이거 타고 왔었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지. 네, 카이론의 야구 배트. 야. 그래서 이 새끼 얼떨결에 그냥 다 불어버린 겁니다 이게. 그 거기서 다 본 거예요 교수님. 거기서 다 불어버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절도범 잡범이 이 연쇄살인범이 다 돼버린 건데 아마 이제 범죄 심리 분석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절도 같은 작은 범죄만 저지르는 놈이 여대생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살인 본능이 이제 발생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마구 죽이로 된 것 같다. 아마 이제 그 첫살인 하고 난 다음에 지도 놀래가지고 네네. 유서 쓴 거예요. 아 그게 그때 나온 유서예요? 유서 써놓고 이제 그걸 들고 댕겼던 것 같아요. 유서 쓰고. 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범행 동기에 대해서 생활고를 얘기를 했어요. 생활고를. 일도 없어갖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데 네. 애 아들은 교도소 가고. 네. 며느리하고 손주까지 매개 살리느라고 내가 저 죽을 지경이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여성에 관해서 그 여성 이 씨가 네, 송탄. 머리에서 막 피를 펑펑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서 그때 살아있었기 때문에 지가 일단은 그 여성 차에다가 그 저 뉴 소나타에다가 여성을 싣고 살려달라고 애원해서 그때 안 죽었다. 네. 살은 상태에서 이거 가가지고 농로 주변에다 한번 던져놓고 왔지. 그때 살아있었다. 내가 죽인 거 아니다. 이렇게 이 새끼 오리발도 깠었고요. 아, 근데 뭐 결국은 지가 때려서 거기다 방치해서 죽었으면 그건 살인이지 뭘. 자, 그러면 이 새끼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3일 동안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는데도 이 새끼 못 잡았을까. 그렇지, 증병에서 나가고 사라졌잖아. 네. 그 도피 경로를 예. 그 봤어요. 예. 얘는 범행 그 직후에 예. 도망을 쳐가지고 경북 안동, 봉화 이런 데 가갖고 차남바를 또 절도로 해갖고 살았어요. 차남바를.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 거예요. 카렌스 남바 그 수배를 해도 안 네. 뜨는 거였지. 네네. AVNI도 안 뜨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전라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하룻밤 자고. 전라도까지. 예, 한 사찰에 자빠지 한 건 내가 네. 이유를 이따 알려드릴게요. 예, 예. 자빠지 자고 25일 날 경기도 이천으로 오다가. 네.
장원 부근에서 신호위반으로 경찰한테 적발이 됐어. 근데 그대로 내쫓았어. 그때 신호위반 그 경찰관이 그 잡았으면 이제 잡힌 거요. 그렇지. 근데 그냥 그대로 내뛴 거고. 네. 그 길로 안성에 있는 고삼 조수지 있어요. 낚시 네네. 많이 가는데.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고삼 조수지에 가고 그 뺏은 카렌사를 불태워 버립니다. 카렌사를. 아. 카렌사 불태우고 곧 인근에 이스타나 차가 하나 있었어요. 예, 승합차. 그것도 훔쳐요. 예. 그래갖고 훔쳐가지고 예. 그 대전 신탄진으로도 갑니다. 아, 이 새끼는 맘 먹고 차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남의 차. 안 걸렸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승합차 버리고 예. 그 승합차 그 저 이스타나는 25일 날 21시 40분경에 대전 동명동 대전 보은병원 주차장에서 발견돼요. 신탄진역 앞에 있어요. 네, 거기다 예. 버리고 예. 기차하고 버스를 이용해서 전라도 구례, 아이고. 순천, 남원 이런 데 거쳐갖고 27일 날 전주로 갔다가 예. 또 천안으로 갔다가 그래서 전주에서 천안, 천안에서 평택역 그 천안에서 평택까지 전철 타. 전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겨들어왔던 거고요. 야 이거 뭐 잡으려도 못 잡겠네. 야 이게 이렇게 하면 이런 애는 잡기 어렵죠. 이게 휴대폰도 안 쓰고. 차도 계속 갈고. 그 이기영이를 특정하고 추적하는 과정에 이기영이 차에서 유서와 같이 발견된 메모지가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아, 그 예. 뭐냐면 네. 형사한테 편지 쓴 거였어요. 아. 박광규 팀장이라고 있는데 그 네. 강력팀 병택서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마약으로 저 이기영이를 한 몇 번 잡아놓던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알아, 박광규 팀장을. 네. 그 박광규 팀장한테 저 같은 사람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박광규 팀장님께 저 같은 사람은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수하려고 갔는데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긴 했었어요. 네. 이 새끼는 그랬대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화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행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세 명을 죽여. 그 이제 뭐 혹자는 이제 그 양 씨 여대생 같은 경우는 뭐 지뢰 채취해 가지고 성폭행해서 이 정액에서 DNA가 대조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그 보도 뜬 것도 있는데 그 네. 오해입니다. 오해고. 손톱 밑에서 그 그러니까 저항하다가 타액 같은 거, 침 예.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예. 예. 있었고 성폭행은 없었어요. 성공 못했던 얘기죠. 시도가 예. 있어서 벗기긴 했지만 네. 반항하니까 죽인 겁니다. 네. 그러고요. 이건 정리를 좀 하면 네. 다시 정리하면 2007년 7월 16일 날 이제 진천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 여대생 죽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7월 23일 날 8시 40분에 송탄 여성회관에서 이 씨 여성 살해한 거죠. 네. 그리고 뉴소나타 탈취하고 지 카이라는 거기다 놔둔 거죠. 하고요. 그리고 그날 22시경에 안성 휴게소에서 정 씨 엄마 기다리는 네. 사람 죽이고 정씨 소나타 탈취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 끌고 가다 7월 24일 날 02시 40분경에 고속도로에서 진씨 외 두 명 그 야구방망이를 때려갖고 예, 중상 예. 입히고 네. 카렌 섬차 간 게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명 죽인 거예요? 여대생. 3명. 그다음에 3명 죽인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명 중상. 예. 그리고 7월 27일 날 검거가 된 거고요. 얘도 처음에 저이 범죄에 나선 이유가 네. 마약 벌금이 나왔대요. 또 기소받아가지고 처벌받은 거예요. 벌금이 나오니까 이제 마약금을 이제 벌금을 구하려고 강도 짓을 하다가 여대생 집에를 겨들어간 거예요. 빈집털이니까 원래 주특기가. 그래서 거기서 여대생을 이제 죽이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도 이제 완전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죽을 생각하고 유서 쓰고 이제 아예 살인하고 돌아다니는지. 얘는 강도 살인에다가 사체 유기. 그래서 지금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에 있습니다. 아, 이 새끼 사형해야 되는데. 이 새끼 아주 이거 잔인하잖아요. 이거. 그 당시에 뭐 이 박광규 팀장이 그 평택서 예, 있었고 예, 예, 예. 요 사건으로 안병세 경사가 특진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평택의 이재석 경위, 그다음에 허규옥 경위가 청장 표창 받았고 네. 광수대 류수열 경감이 경기 청장 표창 받았고 고생은 하셨네.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이렇게 많이 표창 주나? 그 네. 사건 규모가 크니까 원인 그런 것 같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기영이에 대해서 좀 더 조금만 더 네. 얘기를 하고 정리할게요. 네, 이기영이는 네. 어린 시절에 아빠가 된 거죠, 얘가. 예. 이 지도요 성인도 되기 전에 아들 낳았어요. 그러네. 지도. 네.
그러니까 애비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놈도 이기영 이놈도 지가 성인이 되기 전에 아들을 낳았고 낳고 이 강도로 복역을 좀 꽤 했고요. 강도로 출소 후에 이제 노동이라고 이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교 관계라든지 인간 관계는 꽤 괜찮았대요. 이게. 네. 그러고 이 새끼가 그러다 보니까 산악회에 가입을 한 거야. 아. 그래서 전국에 사찰 여행을 돌아다녔어. 그래도 저를 아까 저 사찰 가서 구례 쪽 가서 하루 잤잖아요. 네. 그게 거기에서 기인한 거예요. 정서적 위안을 위해 갔구만. 쫓기니까. 아 그리고 2005년도에 고등학생 때 아들이 두 살 아래 여자친구를 임신을 시켜. 아이고. 그래가지고 3대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어렸을 때 애 낳은 놈이 그 난 애 새끼도 또 어린 놈의 새끼 애 낳은 거예요. 그래 아들이 이제 그 이후에 범죄로 수감이 됐고 네. 2007년도에 이제 초반에 절도 몇 건에다가 마약을 좀 했었어요. 네. 이경이가. 네. 그런데 이게 아 이거 손주까지 생겼으니까 이거 지가 지금 가면은 안 되게 생겼어 마약으로 네. 교도소를 네. 그때 코발라버려요. 아, 코발른다는 건 뭔 소린지 알죠? 네. 같은 마약 공범을 다 이실직구를 해줘. 그러면 풀어주거든요. 불구속 수사. 그러니까 누굴 이제 찔러버리면 그걸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구속 수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벌금이 나온 거야. 네. 그 벌금 때문에 이 범행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쁜 놈이네 이 새끼. 도둑질이나 하고 자범해요. 마약이나 찔끔찔끔하고 그런 새끼인데 머리도 없는 놈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놈인데 아이고. 애가 이제 3대까지 살게 생겨서 이제 지가 마약으로 걸렸는데 교도소 가면 안 되게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 공범 다 풀어줄 테니까요. 불구속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면 이거 풀어주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 풀어주면서 이제 이게 약식명령이 때려지니까 벌금이 떨어진 거예요. 이 새끼가. 아 그러니까 탁 벌고 그 벌금 내려고 이제 예, 도둑질 하려고 저 진천에 갔는데 거기서 여대생을 살해한 거예요. 그럼 교수님 벌금 안 내면 잡혀가는 거죠 또 실형나는 거죠. 그러면 벌금으로. 이제 벌금만큼 그 환영 유치, 노역장 유치 돼가지고 살아야 돼. 어제 잡혀가는 거잖아. 그렇죠.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네. 그 저 그때 이제 불구속으로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담당 형사들한테도 시루떡 선물했대. 시루떡 고맙다고. 에이, 뭐 이게 불구속으로 해줬다고 고발라서. 네. 그 시루떡 선물했는데 또 형사들은 이걸 개과천선으로 본 거예요. 에이. 박광규 팀장이 그때 한 거예요. 어. 그래서 검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시루떡 나눠 먹었대요. 아이고. 그랬는데 이 새끼가 그 벌금 때문에 결국은 이 범행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미 그 벌금 내려고 이 새끼는 시루떡 돌리면서도 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 머릿속에. 아. 바로 실행했거든. 떡 주면서 안심시킨 거 경찰관들. 연맥이는 거지 경찰. 아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악회 활동했기 때문에 거기 자빠이 전국고. 그리고 산악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진천에 있는 그 양 대학생 양 씨가 살고 있는 네. 그 외딴 집이래요 거기가. 아 예. 거기를 네. 봐둔 거예요. 아이고. 이 새끼 산악회 활동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예. 내가 봐둔 데가 딱 생각난 거야. 예. 진천 등반하고 이럴 때 예, 예, 예. 산악회 할 때 예. 아유 저 집 외딴 집에서 저 보니까 노부부만 사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날 그 노부부 집인 줄 알고 예. 갔는데 예. 여대생이 있었던 거지. 아이치. 그래서 이놈이 7월 16일 날 이른 아침에 이른 시간에 야구 배트를 딱 준비하고 카이런 타고 그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을 넘어가고 예. 창문으로 딱 침입한 거야. 예. 아무도 없어. 예상대로 예. 막 뒤지고 있는데 양 씨, 그 대학생 양 씨가 소리 듣고 와서 딱 보고 마주친 거예요. 아이고. 딱 마주치니까 이제 야구 배트로 딱 제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을 덮어씌웠어. 예.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예.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금품을 이제 그 물색하고 예. 그거까지 하고 갔으면 그 여자도 가만히 있었을 거야. 예. 성폭행을 시도한 거야, 이 새끼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반항해버린 거지 네. 여대생이. 네. 그러니까 이 새끼 야구 배트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또 잔인하다. 목을 졸라가고 살해를 한 거지. 그래놓고 나니까 이제 이 자범 새끼가 사람 죽이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지한테 몰려오는 공포도 어마어마한 거지. 그렇지. 예. 그래서 아 나도 이제 끝났다. 예. 그래갖고 A4 용지 두 장에다 편 이거 유서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차에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리고 그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날 이제도. 집에 제대로 못 들어갔대요 그때부터 이 새끼. 사람 죽이는 거니까. 집으로 잡아올까 봐. 네. 잡으러 올까 봐. 네. 그래서 뱅뱅뱅뱅 돌고 있다가 23일 날 20, 30분경에 하필이면 이 새끼가 집에 안 들어가고 뱅뱅뱅 돌던 데가 어디였냐면 그 평택 서정동의 여성회관이에요. 네, 여성회관이네. 그 앞에 지 차를 대놓고 뱅뱅거리고 있는데 네. 하필이면 그 여성 이 씨가 뉴소나타 남편 차를 타고 와가지고 서로 이게 차 대는 문제로 그
이게 여성이 차를 대놨는데 그 앞에 대놓으면 비켜달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새끼는 짜증이 나 있는 상태야. 어. 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중 주차한 것 때문에 그래갖고 빨리 잡혀달라고. 근데 이 새끼 들은 척도 안 하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한마디 했다는 거야. 이거는 목격자가 있어요. 뭐 이런 예, 사람이 있어. 예, 예, 예. 이게 이경이 새끼는 이건 나를 무시하네. 어.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바로 차 안에 있던 야구배트 들고 와 그냥 때린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어. 그냥 두개골 한 몰로.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네. 어. 죽이고 그 여성의 차로 트렁크에다가 여성 넣어가지고 가서 그 장안동에 있는 농수로에다가 네. 시신 유기하고. 네. 지 말로는 트렁크 열었을 때 생존에 있을 때 살려달라고 계속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거기다 유기하고 오는 바람에 과다출혈 뭐 이런 걸로 그 여성 사망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흠친 차 끌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휴게소 가서 아들 죽이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새끼 천하의 나쁜 놈 새끼 말이야.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휴게소에서 일하는데 늦으면 꼭 태우러 갔대요. 그래서 그 효자녀. 아들이 출발하면서 아유. 엄마 나 5분 뒤에 우리 맨날 만나는 장소에 도착해. 에. 5분 뒤에 아, 갔는데도 못 찾은 거야. 아이고. 아들 차는 없어졌으니까 네, 예, 예. 다른 차만 서 있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일 놈은 새끼 말이야. 그 박광규 형사 같은 경우는 네. 카이런 그 차를 예. 딱 발견했는데 안에 키가 꽂혀 있었대요. 예, 예, 근데 예. 꽂혀 있는 키에 막 알록달록한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게 붙어 있었대. 예. 그거 보는 순간 바로 알았대 이경이라고. 하... 왜 그러냐면 박광규 형사가 그 새끼 마약으로 그 적발했을 때 소지품 다 꺼내놨을 때 그 알록달록한 그 차 키가 포함이 있었대요. 아, 예. 그 본 기억이 나는 게 거기 꽂혀 있어서 예. 이경인 거 거의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 바로 유추했다고 그러더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대생 그 진천에서 수사할 때 예.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CCTV 있잖아요. 예. 그 CCTV에 카이런이 왔다 갔다 한 건 있었는데 다른 차들하고 섞여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중에 범인 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번 사건이 땅 터지고 카이런이 나오니까 예. 아 여대생 이씨 그때 우리 수사할 때 CCTV 보니까 카이런 왔다 갔다 했잖아. 어어. 그게 매칭이 딱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앉혀놓고 바로 대바람에 야 새끼 됐고 이제 너 여대생 양씨 왜 죽였어. 이렇게 된 거죠. 어? 그 바람에 그냥 바로 어떻게 알았어요? 졸졸 물어버린 거예요. 그 질문 잘한 거예요. 그거. 이거 되게 잘 잡으셨네요. 어쨌든. 예, 예 그렇게 예,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얘 유서 발견되고 난 다음에 경찰이 언론 보도 더 이상 자제하라고 했어요. 예, 예, 예. 그 이유는 아시죠? 예, 자살할까 봐. 자살할까 봐. 예. 송장 주소는 뭐예요? 예. 검거 아니에요? 잡아야지. 어, 잡아와야 되죠. 예. 그죠? 어, 그래서 자살할까 봐 언론 보도 자제 요청했었고. 돌아가실 분이 아닌데. 요거는 뭐 이기영이라는 어떻게 보면 얘는 연쇄살인 범입니다. 네. 어 연쇄살인범 사건인데 그래서 이기영이라는 이름이 내리 연장 뜨네요 요즘에. 이기영이 또 워낙 많아 이름이. 축구 선수 이기영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기 세계 4개 경찰서하고 광수대하고 탁탁탁 해갖고 앞바까에서 잘 잡으셨네요 어쨌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이게 자포자기한 새끼. 예. 삶을 자포자기한 새끼가 사람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돌아다니면 아... 이건 속수무책이다. 네, 답 없죠. 이건 답 없는 그런 네, 예. 어쨌든 잘 잡았네요. 예. 예, 오늘은 뭐 고속도로 그 뭐 차량 탈취 사건 고속도로 연쇄살인 사건 되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예. 하는데 예, 예. 이기영 연살인 사건 좀 잠시 다뤄봤어요. 오늘은 제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아니요, 않아서 좋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좀 서둘러서 예. 좀 빨리빨리 진행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우 임팩트 있었어요, 이게. 이번 주 뭐 좀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하고 네. 정리해 상관없겠죠.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목소리) 아주 맛있는 수제 과일 청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아시죠? 베리베리, 딸기청, 레몬청, 자몽청, 파인애플청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요. 사건 의뢰 몰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당히 잘 나가고 있어요. 특히 이 딸기청 같은 경우는 지금 섞었어요. 여기 우유에다가 밑에 이게 딸기 섞었는데요. 딸기 향이 나는 우유 맛도 느끼면서 또 딸기가 씹히는 그 맛이 있잖아요. 딸기 쉐이크, 뭐 딸기 우유 이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과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을 직접 하신대요. 직접.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죠. 위생적이라는 거고요. 이 베리베리에서 배, 도라지, 대추, 생강청. 말 많이 한다고 이렇게 서비스로 어우, 이렇게 딱 타주셨는데 네. 맛있네 이거. 아 목이 뻥뻥 뚫려요 지금. 네.
상당히 맛있어요. 목이 시원하고요. 이번에 이제 이 호두강정이라고 그러죠. 이 호두강정을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간식이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주로 좋습니다. 안주로 너무 먹기 좋고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씁쓸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호두를 삶고 건조시키고 그래서 고소한 맛을 더 높였다고 하니까요. 이게 기름에 튀긴 거 아니에요. 오븐에 구웠기 때문에 구수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호두강정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요. 선물 세트 있거든요. 선물하시는데도 좋으니까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할인해 주겠죠. 할인도 해주고 사은품도 준대요. 베리베리 앞으로도 좀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